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수리수리 마을수리 PT 대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팀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민석이다. 홍석찬님 표정 너무 좋으시다. 저 오빠를 숨길 수가 없네 정말.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가 미치도록 원했던 바로 그 빈집. 이번 집을 쟁취한 행운의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그 집이 제일 탐났던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다들 탐나긴 했었는데. 동시에 세 팀이 같은 팻말을 들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집, 공기가 흐르는 바람. 그리고 저희가 공기 바람이었죠, 저희가. 네. 그걸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가. 네. 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 네. 그거를 좀 공간적으로 어떻게 뿌려내셨을지 사실 제일 궁금한 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 그래도 다른 요소들과 다르게 바람은 형태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요소여가지고 저희가 바람이라는 미션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바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벽들을 좀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보여주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벽들을 어디 어디를 열어주면 이 세 동이 좀 더 연계성이 생기고 열리는 공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이제 공간 구조. 공간 구조 지금 짜신 거 전체적인 게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여기서 맞서로서 뭔가 더 바램은 더 과감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실 골자하는 방향성에서 이 집도 같이 날려서 더 개방감을 양쪽에서 모두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 바람이라는 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면 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무언가. 여기 매장이 바람에 관련된 매장이라더니 정말 내가 여기서 바람을 이제 느끼면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 건물이 얘보다 튀어나왔거든요. 더 뺀 다음에 꺼붓게 할 것 같은데. 와. 들리시나요? 아, 예, 잘 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앞에 뚫려 있는 부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아, 뭐가 있네. 뭐야? 와, 뭐야? 누구나 가고 싶은 가게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입장하는 순간 두 눈과 마음을 설레게 할 어메이징한 공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팔복동 2번 집의 기존 구조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집은 무려 3개의 빈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저기가 2동이랑 3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범 지역이다. 맞습니다. 손만 까딱 잘못했다간 바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이죠. 그러게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데. 기존의 1, 2, 3동을 새롭게 구성하고 여기에 이 세 동을 모두 연결하는 영동이 새로 생겼습니다. 영동은 13m의 긴 통로로 한쪽 벽면에 바 형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벽 너머에는 조경을 조성해서 밋밋한 공간에 자연을 들어와 생기를 불어넣어줄 예정입니다. 영동을 걷다 보면 저희 카페의 중심, 다방면 원소의 핵인 이동 바람길이 나타납니다. 여기 바람길에선 누구든지 바람을 직접 만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벽을 빛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조물로 바꾸어 바람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커튼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커튼에 달린 도넛 모양의 손잡이를 아래로 당기면 위에 연결된 천정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바람을 직접 만드는 거죠. 바람이 만들어지는 순간 또 새로운 뷰가 펼쳐집니다. 갈대와 커튼이 기분 좋게 흩날리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곳, 이것이 가장 특별한 매력입니다. 야, 이게 계산이 되나? 저래 놓고 완성된 거는 너무 볼품없는 거 아니지? 갑자기 위에 선풍기 하나 한대 선풍기. 자, 메뉴 컨셉은 민석 실장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메뉴 궁금하다. 저희 F&B 컨셉은 바로 뉴욕의 도넛을 전주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뉴욕과 전주를 합친 뉴전스입니다. 우와! 우와! 아, 그럼 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 카페 다방면의 메뉴 컨셉은 바로 떡도넛입니다. 어? 떡도넛? 떡도넛? 저희는 한국의 대표 디저트 떡과 뉴욕의 대표 디저트 도넛을 합쳐서 만들어보자.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음료도 뉴전스 컨셉에 맞게 기획 중인데요. 방탄커피와 모닝커피를 응용한 제품을 두 가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빈집살레 프로젝트는 개개인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을 주민들과의 공생, 그리고 이 가게들이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팔복동에 네 개의 프로젝트를 잇는 바람길이 되어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를 연결해주면서 다양한 용도로 주민들도 찾는 매력적인 가게가 되고자 합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수고했다. 멋있다, 멋있다. 와, 다들 진짜. 와, 엄청 다들. 와. 저는 뉴욕 좋아하고요. 김민석 씨 좋아하고요. 베이글 좋아합니다. 가장 점수를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1등이 정해진 고백을. 좋습니다. 내 팀이 상당히 그 집중력을 가지고 마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너무 돋보여서 좋았고요. 너무 눈호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놀라웠던 거는 사용자들의 마음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그걸 건축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요. 이제 실장님들의 영향과 우리가 주제로 주어졌던 컨셉과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반영돼가지고 잘 어우러져서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가게를 직접 운영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의 동선이라든가 에너지 쓰임도 한 번쯤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중간 점검 때 이제 확인을 했었고 오늘 이제 최종 PT 때 이제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이제 고민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시고, 건축가 분들과 그리고 실장님들이 결국 화학적으로까지 결합하는 데 성공해서 오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PT를 보면서 아 진짜 나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꼭 가서 한번 맛도 보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보겠습니다. 화이팅!